시초가 공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만 팀장. 네. 네, 저는 현대백화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단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효과가 아무래도 이번 주 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아마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즉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칠 수가 있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주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소비 쪽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서 하락폭이 꽤나 깊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즉 이제 쭉 오르다가 한 달 정도 조정이 강하게 일어났고요. 전 고점에서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주들은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즉 내수가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또 이제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입장에서 당연히 또 보복 소비의 관점에서 당연히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또 소비주들 중에 현대백화점을 가져온 이유가 면세 쪽의 매출액이 원래 크지가 않았습니다. 즉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 즉 해외 쪽에서 매출은 당연히 이제 안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 더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고요. 네. 즉 이렇게 해외 매출이 적은 종목인 현대백화점이 내수의 강한 효과로 인해서 타 종목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2분기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3분기 때 더 강한 실적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영업이익이 내수를 바탕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현대백화점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에서 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79,600원에서 바닥에 나와 지금 이 거래 연속 양봉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일별 봤었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거리두기 슬슬 이제 효과가 나올 때쯤에 네. 다시 주가는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초가에 한번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이제 방역 4단계를 진행된 오늘인데 시장에서 지금 상승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주 후에 또다시 보복 소비에 대한 또 기대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대백화점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자, 우리 박정희 대표께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가요? 네, 저는 한국정보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키움 그룹의 계열사이고요. 일단 국내 최초로 이 공인 인증 사업자이고 또 국내 법인 범용 공인 인증서 1위 업체이죠. 또 이번에 이 미래 테크놀로지 공인 인증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OTP 업체, OTP를 만들고 있는 업체죠. 네. 흡수합병을 하였고 또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서명 서비스까지 일찌감치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 CBDC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이번에 실시를 하였는데 네. 일단 네이버 계열과 카카오 계열 그다음에 SK 계열로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뭐 LG나 삼성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뭐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연합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연합 전선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 이런 디지털 화폐의 모의 실험 연구 사업을 할 경우 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서명 서비스를 일찌감치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 부분 점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정보 인증을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실적적인 측면도 영업이익이 매년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2017년 81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지금 매년 거의 이제 10억 단위씩 증가하면서 지금 100억을 넘어서는 그러한 영업이익이 지금 달성이 되고 있고요. 부채 또한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낮아서 지금 지배자본 총계도 926억 원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자기 자산가치 대비 한 두 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슈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짧게 한 1,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만약에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14,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8,1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